이제 임명 받은 게 주말 빼면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도 생기고 네. 문평도 이제 하나 나가다 보니까 실감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여전히 좀 지도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웬만하면 일정 없으면 이제 보통 한 8시쯤 출근해서 네. 대표님 뭐 회의 일정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문평 쓰고 네. 매일매일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뭐, 토론 배틀 때보다는 당연히 관심이 조금 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때는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대변인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변인의 캐릭터 개인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언론인분들과도 얘기를 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의 캐릭터를 뭐 임승호라는 사람을 드러낼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기존의 대변인단이 해왔던 만큼만 해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기존의 대변인단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중진 의원들이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의 어떤 노련함을 저희가 따라가기는 많이 힘들거든요. 실무 교육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당의 경험이 거의 없는 대변인단이기 때문에 우려도 많을 테지만 또 거기서 오는 저는 신선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나 양준우 대변인 논평 같은 걸 보면 저는 기존의 대변인단이 소위 말하는 어떤 여의도 문법이나 이런 걸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평의 차원에서 좀 특히나 요새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을 녹여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절대 다른 세대를 뭐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라 어쨌든 논평이라는 것이 전 세대를 아울러야 되는데 2030 세대는 논평에 큰 흥미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논평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준우 대변인께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논평을 내고 또 뭐 너무 민주당이나 정부를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비난하는, 비판하는 논평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비난보다는 비판을 지향하고 또 정말 앞으로 잘하는 일이 있다면 칭찬하는 논평은 진심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뭔가 실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기존에 대변인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기존의 대변인단이 보여줬던 그런 노련함이나 어떤 능숙함 차원에서 정말 안정감 있다.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나 이거를 마치 뭐 여성 인권을 신경 쓰지 않겠다,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조금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이준석 대표의 그 진위를 알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뭐 여성 인권을 안 챙기려고 그런다, 뭐 통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차원의 아젠다는 절대 아니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작은 정부론의 일환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인식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민주당한테. 왜냐면 그 통일부나 여가부나 사실 특임부처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긴 부처인데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가부나 통일부나 그 존재 의의에 대해서는 발생한 취지에 대해, 설립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간의 어떤 여가부나 통일부가 여성 인권과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근데 뭐 저는 이준석 대표도 무조건적으로 당장 폐지하라는 의견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당 내에서도 여전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여성가족부나 통일부가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통일 문제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보고 과연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가부나 통일부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장관께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 감정적인 발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가부가 없으면 어디서 여성 문제를 논하겠냐, 통일부가 없으면 뭐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만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작은 정부론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이제 왜 통일부와 여가부가 필요한지, 왜 큰 정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상호 논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여성 인권을 신경 쓰지 않겠다, 통일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논쟁보다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도 각 부처에서도
왜 큰 정부가 필요한지, 왜 여가부와 통일부가 필요한지 조금 품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성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특히나 상대적으로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뭐 20대 여성만을 위해서 여성의 지지율을 콕 집어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20대 여성만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20대에 대한 청년 정책에 있어서 남녀를 가르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은 그 남녀를 갈라가지고 이대남을 위한 정책, 이대녀를 위한 아젠다 이걸 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남녀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비전을 펼치고 청년들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20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지율이 고로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이 정치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게 당연할 거고 그 환경의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 이번에 이 대변인단을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활동비, 월급 형태의 활동비를 지급해준다고 해서 저는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뭐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당비 내고 제가 활동해야 되는 거면 저는 절대 지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걸 해도 사실 밖에서는 그런 위원회 하면 막 월급 나오는 줄 아는데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지금 오후 2시, 3시에 뭐 자기 직장도 없이 자기 돈을 내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여건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당에서 조금 마련해줘야 되고 그래서 대변인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물론 대선 후보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걸 잘 전달하는 게 결국 대변인 역할이거든요. 또 본격적인 경선이나 대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후보 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과열되지 않게 조정해주고 정제된 언어로 후보의 언어를 다듬어주는 게 대변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인분들과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통관도 폐쇄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소통이 부적절하게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6개월 동안 뭐 제 개인적인 평 놓고보다는 언론인분들하고 계속 식사도 같이 하고 소통도 계속 해가지고 저희 당의 입장을 오해 없이 잘 전달되게끔 그런 소통 잡고 역할만 잘 수행하고 그게 제일 대변인단의 제일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